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창립 기념 70주년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이 예비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의 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준비되고 만들어져서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께 붙들림받 되고 주님께 기억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력한 은혜와 임재가 바로 우리들을 강력하게 휘덮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의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70주년 창립 기념 예배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찬양합니다. 아멘. 그의 길로 나
준비되어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동참되어지는 이 시간에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오니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0월 둘째 주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제20주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페이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으며 우리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주보면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면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둘째 주이면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 성령 강림절 후 제70주입니다. 다음 주는 2021년 10월 셋째 주일 매월 선교주일 성령 강림절 후 제21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예배는 셀 인도자 주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70주년을 맞은 가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 참 예배로 힘쓰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단계가 4단계로 29명 미만의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오니 새로 정해진 대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을 화요일, 금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오후 1시 30분, 금요일은 오후 2시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 남녀 선교회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숭의교회 이선목 목사님 초청 특별 금요 성령 1일 부흥 집회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 1일 부흥 집회다 생각하시고 감사 예물도 준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탈라 화평 주간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합니다. 10월 달 세부 목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입니다. 이번 달은 가림교회가 70년을 맞이하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하고 성전건축과 입당을 맞이하여 우리가 연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비전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림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가 스크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절대적 기도생활과 성령 충만한 예배생활을 통해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영육간에 복받는 주님의 기쁨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수요 성서 연구, 신앙의 깊이를 다시 세우는 주기도문 강의가 매주 수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교인 금식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교인이 마음 쏟아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시판에 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회 계획과 집회들은 코로나19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림교회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유스원크라이 저녁 집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의 대신방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월 25일서부터 11월 3일 토요일은 오후 2시 이후로 주일 오후는 5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게시판을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일정 안내드립니다. 24일 저녁 7시 30분에 감전부 권역별 연합집회가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오후 중부연회 남성교 평신도 수련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특강을 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CTS 방송에서 나와 5분 칼럼을 녹화 촬영하였습니다. 곧 방송 예정입니다. 성전건축 진행사항 보고드립니다. 전체 공정률은 90%이고 성전공사 마무리 예정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림비전 2021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를 표어로 정하고 진행하오니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힘차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건축 비품 선구 촬영헌금 작정 안내해드립니다. 성전건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입당 2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비품 선구 촬영헌금을 믿음으로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1월 4일서부터 11월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장소는 평창 하나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서는 게시판 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신축 성전 정면에 기념수 세 그루를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사님께서 더 추가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 두 번째 시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오늘 70주년을 맞았는데요. 먼저 광고를 좀 더 제가 드리고 70주년 예, 축하 이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기념수 한 3개 정도를 100만 원짜리로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명 중에 2명은 됐고요. 오늘 여기 3부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가면 10주년도 맞았지만
우리가 헌신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렇게 또 좋은 의미 있게 집주를 맞이해서 그 나무를 하시게 되면 또 그 나무가 또 오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명만 선착순 받는데 한 명 남았거든요. 한 명 혹시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 있으시면 함께 여러분 헌신하셔서 아름다운 건축과 또 나무가 그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CTS 방송 녹화된 거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여러분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일일 부흥회로 갔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인물도 기도 제목도 쓰셔서 오셔서 큰 은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한두 달 뒤면 완공되는데 여러분들이 비품과 성구와 또 차량원금에도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다면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어서 우리 70주년 기념 축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기념사 인사를 드리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건축도 그렇고요. 이제 완성의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대로 70주년을 맞이해서 성전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마 봉헌식은 25일이나 26일 12월 달에 그렇게 할 예정인데 아무쪼록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또 잘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같이 꾸면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70주년에 관한 또 깊은 또 말씀들은 제가 설교 중에 좀 나눌 거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같이 나누기로 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기념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70주년이 과림교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또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화이팅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같이 꾸면서 같이 아름답게 그 역사의 아름다운 일꾼과 아름다운 여러분 멤버들로 같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좀 날라주시고요. 자, 기념사 할 때 날라줬어야 되는데. 자,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요. 우리 좀 날라주시면, 같이 좀 날라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영상은 또 우리 70주년사 책을 쓰면서 세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김정원 장로님과 이택모 목사님이 또 많이 수고를 좀 해주셨고요. 금방금방 지나가서 잘 모르시죠. 저도 이거 보면서 옛날 사진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 이렇게 몇 분, 뭐 민한근 장로님 뭐 이명호 원사님 몇 분인지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사진 가지고 보시는 분들 이렇게 머리 끄덕끄 하신 분들은 아 옛날 이랬는데 막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70주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의미 있는 70주년으로 지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촛불 조화도 해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분들은 또 앞으로 좀 한번 나와주세요. 자 권사님 장로님 분들 자 예, 나다 싶으면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예 우리 2부에서는 한 90%가 다 나왔어요. 1부에서는 반 정도 나왔고요. 자 권사님 대신 뭐 민태만 권사님도 빨리 나오세요. 민태만 권사님도 나오세요. 저기 빨리 여기 우리 다 나오세요. 예, 다 나오세요. 경명식 권사님 빨리 나와요. 불순종하지 말고 빨리. 예, 권사님들은 다 나오세요. 다 그냥 모시고 오셔. 연세 드시면 이제 저기 여기 다 나오. 예, 권사님 되신 분도 다 나오세요. 어머니 빨리 모시고 오셔. 예, 권사님도 오셔야 돼 오셔. 빨리 나오셔. 예, 한 명도 빠짐없이 권사님 이렇게. 예, 예, 조금 더 여기 장로님 한번 여기 서주시고 윤관문 권사님 한번 이렇게 서주시고 윤관문 권사님 여기 이렇게 서주세요. 예, 김정훈 장로님 여기 서주세요. 김정훈 장로님 여기 서주세요. 자, 네 이번에는 좀 동그랗게 쓰셨는데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좋습니다. 사진 찍기가 조금 약간만 이렇게 V자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약간만 이렇게 사진 다 찍어야 되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축하 불도 끄고 해야 되는데 먼저 지입주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찬양을 같이 한번
예,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팀 어디 갔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는 살아. 앞부 보시면서 찬양하십시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며 죽은 두자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성령 안에 시간에 함께 좀 잠깐 1분만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70주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앞으로 화림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 번만 외치고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화림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화림교회가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가며 이 제단이 더 아름답게 복되고 아름답게 부흥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화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이 제단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제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런 바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이 제단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짧지만은 우리 윤관모 권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마이크 주시고 짧게 기도 한번 하세요. 짧게 기도 한번 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림지대를 주님 건축권지가 벌써 70년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저들이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네 번을 아버지가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리인재단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 사람에도 낙심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과림 제단을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로부터 노인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문은수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이 다뤄 아버지 참된 믿음의 생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제단 후에 권사님들, 속장님들, 장로님들 모든 아버지 재직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가림 제단에 더욱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이크 주시고요. 일부러 이번에는 기도들을 다 원로우 되신 분들만 시켰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왔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 불을 좀 붙여주시죠. 네. 자, 여러분 아는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를 건데 예, 과림교회 우리 생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 시간에 이 축하 노래를 좀 부르시고 같이 우리끼리 이렇게 실자 좀 잘 보이게 해주시고 실자 좀 잘 보이게 돌려주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돌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되었습니다. 자, 예, 우리끼리 좀 축하하고 이러면 기쁜 마음으로 70주년에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박수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과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부세요, 부세요, 빨리 부세요, 부세요. 예. 자, 예, 이제는 먼저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역 회원들이잖아요. 자, 사진 한번 이게 너무 이렇게 모르지 말고 옆으로 이제 뒤는 옆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옆으로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V자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장로님 여기로 오시죠. 여기로, 여기로. 예. 자, 뭐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 자, 이제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트. 자, 하트. 자, 선하트, 선하트. 자, 이번에는 마스크를 좀 잠깐 숨 참고 벗어서 이제 두 손을 한번 흔들게요. 시작. 할렐루야. 예, 이제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세요. 자, 다 나오세요. 이게 70주년사에 들어갈 겁니다. 1부, 2부, 3부, 4부 마스크 쓴 사진이 올라갈 거니까요. 다 나오세요. 옆으로 뒤에 이제 계신 분들 옆으로 서세요. 옆으로 이쪽으로 옆으로 서세요. 예, 제단에 올라와 주세요. 옆으로 여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장선희 고사님 위로 올라와요. 옆으로 옆으로 키 작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서시고 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자리 좀 배치해 주세요. 아니 여기 잠깐만 이제 다 끝났어요. 사진 마지막 한번 찍으면 돼요. 우리 청년들은 뒤로 좀 서주 좀 물구나무 좀 서주시고 자 우리 재우도 이제 나오세요. 우리 이번에는 저기 윤전사님이 지금 찍어주시고 우리 강집사님 다 나오세요. 영상도 괜찮아요. 다 나오세요. 경연이 나와요. 경연이도 빨리 나와요. 자, 윤사님이 찍어 전사님도 나오시고, 예. 자, 예. 경연이 앞줄로 가요, 앞줄로. 앞줄로. 예. 예. 자, 예. 자, 자, 다 같이 마스크 찍고, 마스크 한 상태에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흔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흔들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번 더 마이크 잠깐만 숨 참고 벗으시고 자 다시 한번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스크 써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자,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라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어수선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날이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예, 에어컨 좀 켜주세요.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자, 한번 크게요. 이제 집중해 주시고 말씀해.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반응도 좀 잘해 주시고 오늘은 좀 이렇게 예배가 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 거의 50분 다 됐는데요. 지금서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조금 여러분 길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가 나옵니다. 전에 제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은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노년이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창세기 47장에 이 야곱이가 137세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야곱이가 이제는 숨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노년이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근데 야곱의 인생에는 노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의 회장처럼 엄청난 나라의 권세와 힘을 가진 자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노년에 진짜 호강을 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애굽에 와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정이 저 세상 사람 이 애굽에 가서 식량 좀 구워오거라 빌어오거라 한마디로 빌어가지고 얻어오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애굽에 빌어서 먹으려고 했지만 애굽의 왕 바로 왕 다음으로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가지고 이 야곱과 또 이 베냐민과 이 가족을 다 맞아들이게 돼서 이 애굽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요. 또 이들이 살 수 있는 뭐 아파트는 아니지만 엄청난 이 애굽 땅의 최고 좋은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뭐 서초구 여기가 땅이 뭐 비싸잖아요. 엊그저께 목사님을 만났는데 중앙감리교회 거기 평당 뭐 8천만 원인가 뭐 9천만 원 정도 한 평당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강남은 1억이 넘겠지요. 애굽 땅에서도 제일로 적과 꿀이르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 뭐냐면 물이 있는 곳인 그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을 누구 백으로? 요셉의 백으로 그 땅을 받게 되었고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노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진짜 마지막에 로또가 된 거랑 똑같이 된 거죠.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야곱이가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적하도다. 예, 부모의 최고의 희망은 자식이자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그 자식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곱이는 이스라엘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적하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죽어, 지금 죽어도 족한 상태.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노년인데도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었고, 주님이 그에게 정말 충격적인,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한 아름다운 감사와 은혜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이 과림교회가 70주년 됐는데 우리 과림교회가 야곱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야곱같이 마지막에도 여러분 노년에도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노년에 웃게 하시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야곱같이 놀랍게 여러분의 생애에도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복이 있었어요. 이런 야곱이 이제 바로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애굽의 최고의 왕이죠. 요셉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바로와 요셉과의 관계는 애굽 땅이 망하게 될 때 요셉이라는 지혜자를 세워서 이 애굽이 망하지 않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유지가 되잖아요. 이 정말 그가 꾼 꿈을 해석한 그대로 돼서 그 지혜로운 준비 때문에 예, 그 흉년, 7년간의 흉년을 잘 이기고 애굽은 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바로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아버지라니까 따뜻하게 대하죠. 그럴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 희끗희끗한 야곱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월이 130년인데 130년인데 내 나이가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옛날 분들은 많이 막 900살도 살고 살았잖아요.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구절 띄워주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인생을 한번 보게 됐어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이 야곱은 뭐라고 말하면 그 인생을 향해서 나이 물어봤는데 나이만 말하지 않고 그 인생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힘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뭐냐?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야곱의 인생이 좀 파란만장했죠. 뭐 에서 때문에도 막 그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예 정말 라반 때문에 도망가고 연합군이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 해서 베들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인생들 그가 고백한 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어요. 이 70년 동안 6.25 그 다음 년도부터 젖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지요. 우리 인생 개인으로 볼 때도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다 정말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사셨어요.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어려운 인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제가 처음에 소개했듯이 제가 처음에 야곱의 인생을 불행한 것처럼 소개했어요? 행복한 것처럼 소개했어요? 예? 몰라요? 설교를 잘 못 들으셨나 보죠? 제가 야곱이 얼마나 행복한지 노년에도 이런 죽은 아들을 사는 것을 알게 됐고 빌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애굽의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여서 최고의 좋은 땅과 최고의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노년을 롯도 만난 사람처럼 살게 됐다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마지막 글을 보면 이야 기가 막히다. 나도 좀 이랬으면 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야곱은 여러분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엄청난 복이구만 노년에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팩트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 인생은 불행하냐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정말 행복했어요. 왜 행복합니까? 그런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감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험악한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로 알고 웃게 하시고 죽어도 족한 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힘들었던 것만 추억해요. 그래도 누구처럼? 야곱처럼 어휴 험난한 인생 샀어요. 내 인생 살아온 거 쓰면 책 한 권을 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힘들었던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것만 추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멋이 아름다운 맛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맛이고 아름다운 멋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거냐? 아유 지나보니까 저도 따지면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건 많아요. 저도 죽다가도 살아났고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것을 기억하면 뭐가 나올까요? 내 인생은 왜 그런 거야? 불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이가 한 말은 힘들었다는 팩트는 맞지만 그게 꼭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읽는 독자가 봤을 때는 야곱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노년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보면 야곱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누가 봐도 부러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얼마나 안 힘들게 살았냐가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구원과 주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은혜 때문에 그가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돌아보면 어려웠던 건 많을 거예요. 그것만 추억하는 사람은 불행할 거 인생이.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불행하고 어려운 세월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좋았다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죠. 자, 옆 사람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험악한 세월이 불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들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그 돌아보면 다 그 은혜잖아요. 이따가 제가 부를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찬양에 보면 주의 은혜라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주의 은혜라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고난 중에도 안 될 것 같아도 넘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거든요. 우리 과림교회 10주년까지 버텨온 것도 주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30년도 안 돼서 없어지고 많은 교회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모이지 못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비전교회가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비전교회들은 다 누구예요? 아이들이고 다음 세대들이고 젊은 사람들 고작 조금씩 나오는데 이 코로나가 맞으니까 전 교회가 다 똑같은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젊은 30, 40대 이하로 다 안 나온대. 지금 이게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40대 이하로는요 거의 전멸이랍니다.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 그 이상 50대, 60대 이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내가 목사님들 만나고 감독님을 만나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교회랑 모든 교회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개척해서 저도 여러분 한 명 정도 있을 때 목회해봤지만 처음에 부흥되는 게 어른들이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부흥돼요. 대부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성도의 90%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30명, 50명 되는 교회들이 아예 공중분해돼서 없어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사라지는 교회도 있고 유지되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과림교회가 6.25 동란을 맞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림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 그때 과림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번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힘있게 건축을 했는데 건축할 때 뭐가 터집니까? 전 세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가 터지잖아. 하나님이 너희 옛날을 기억해라. 과림교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세워진 교회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아무쪼록 70년 동안 없어질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공중분해될 수 있는 위기들.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70주년까지 아름답게 70주년 됐다고 다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70주년 됐다고 다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은혜의 추억들을 기억하면 바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웠던 추억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추억한다면 우리 삶이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동일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나갈 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사람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평안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 박수 한번 시작.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은 평안한 거야. 아우, 직장이 지금 안 되고 건강에서 문제만 살아도 나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안한 게 무조건 다 행복한 걸까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열의 슬비거를 많이 준비해서 모든 게 준비돼 갖고 이제 펑펑 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건강도 자녀도 돈 엄청나게 있어갖고. 근데 잠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그 부자의 어리석은 자여, 내 목숨을 오늘 도로 취하리니 내가 죄비한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신 그 어리석은 자가 진짜 그 평안을 구해서 지금까지 노력했으니 평안을 준비했으니 행복한 것이다. 평온이 맞고 평안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그 부자가 진짜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 제가 예, 요즘에 뉴스 보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좀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뭐 사람들이 뭐 제 동기들도 얘기하는 뭐 이게 뭐 오징어 게임이냐, 뭐 도대체 오징어 게임 뭐야? 그래서 아주 궁금해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가 나중에 빚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자살해 죽자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의 제안이 와갖고 게임에서 돈을 일확천금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죽지 마라 도전하고 죽어라 이렇게 해갖고 게임을 하러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저기서 게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 그러고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또 자원해요. 어차피 또 자살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 그래 한번 제대로 도전하자 해서 예, 오징어 게임에 이제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정재라는 사람 주인공 한 명만 남고 다 죽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금액을 이제 그 로또처럼 이렇게 받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써. 안 쓰고 노숙자로 사는 거야. 그 누구한테 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게임을 주최하고 도상금을 줬던 그 예, 대표가 이정재를 불러요. 그래갖고 왜 돈을 안 쓰냐? 이제 예, 죄책감이 있어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이와 없는 이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소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공통점.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노인이 말을 해요. 돈이 없는 사람 맨날 빚쟁이에 쫓아다니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살고 싶지 않죠. 재미가 없어요. 희망도 없고. 근데 돈이 진짜 많으니까 삶이 뭐를 가져도 뭐를 먹어도 예?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재미없어서 이 오징어 게임을 예,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정재가 사람들 그렇게 죽여가면서 이런 응?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시킨 이 사람을 막 멱살 짓고 막 죽일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돈이 많은 사람도 저는 돈을 많이 안 가져봤지만 진짜 돈이 많아서 하루에 50억씩 써도 평생 못 쓴다 이런 사람들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랬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전도서의 6장인가 보면은 내가 진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뭐 물건을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아내를 막 수천 명 얻어보고 술이든 뭐든 뭐 다 해봤다는 거야 다.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 모든 것이 나는 평안하고 모든 게 이렇게 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주여 질병이 낫게 하시고 주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진짜 행복의 기준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소유를 얻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공과 출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성공을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과 미래를 위해서 막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간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행복의 진정한 기준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가져야 될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외치면 큰 목소리로 한번 아멘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내가 광야의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야곱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건지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 같은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쩌면 행복을 찾아서 여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야곱처럼 고백할지 모르지만 내 삶에는 야곱의 삶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까 쉽게 대답을 못했는데 행복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은 많지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이끌고 계셔 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과 물질과 평안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고 그 인생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면 무슨 그게 행복이냐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같은 행복이죠. 잠깐 어려워도 오랫도록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듯이 우리가 잠깐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지금 광야 갔고 지금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걷고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면 그게 행복이고 주님이 인정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제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읽을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열 가지 이적과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붙들고 있는 바로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점 속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러면서 광야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 하셨더라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과 낮에도 함께 있고 밤에도 함께 있어 너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고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드러내신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제가 감동되는 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어떻게 가야 할지 탁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 그리고 낮이든 밤, 뭐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비춰주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22절에는 구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온전히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행복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수빈 인생을 앞서가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앞길을 예비하고 있어. 앞서가시고 함께한다는 증거를 낮이든 밤이든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닐까? 제가 목회 때 제일 행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의 기억과 추억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물론 27살에 120명 모이는 교회로 청빙된 것도 감사하고 기적이고 은혜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행복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상업교회 갔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확실한 내가 응답과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아름다운 부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셨어요. 그때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야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궤도 여름성학교 궤도 넘길 것이 없어서
우리 교회,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후원을 이런 분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예? 건축한 다음이어서 그런지 저를 이렇게 후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 사 먹을 기숙사에서 식사비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동기들이 뭐 해줄까 개척을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나갔는데 예, 단독 목회 나갔는데 뭐 해줄까 해서 제가 넘기는 궤도 사달라고 했어요. 궤도 아이들을 찬양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궤도가 없어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궤도를 사줘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집은 퍼세식에 그 있잖아요. 그 막 밑에 보면은 똥 다 보이고 흙집에 그렇게 막 구더기 죽은 거 막 나오고 막 이런 곳인데 왜 그게 내가 행복이 됐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가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뭐 이락천금을 누린 것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민족이 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인도받아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가는 중이 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주님이 이렇게까지 함께하고 이렇게까지 책임지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저는 이것이 왜 행복이라 느껴지냐. 예, 돈 많고 가나안 땅에 땅 없고 집 잘 짓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왜 그거는 가나안 땅에다 좋을 때 있었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저 터지고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저주죠. 저주. 진정한 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진짜 행복이고 복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처럼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 인생을 앞서가시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을 앞서가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있다면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 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정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록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이런 감동을 느끼면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생에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동행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신 비전 가나안 땅 적과 꾸는 땅에 너희 이르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쫓아와라. 애굽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모세를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죠. 애굽을 멸할 때 여러분 열 가지 이적 중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어요. 드디어 열 가지 이적을 통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쫓아가서 광야로 나올 때 그때 홍해의 이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도 약속도 이적도 보호와 공급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비전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렇게 결정했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한 것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중에 건축하는 게 힘들잖아요. 거기에다 또 뭐 헌금도 해야죠. 막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바라보면 험악한 세월입니다. 지금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과림교회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걸 느끼면서 주님이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건축이 시작한 것이 그냥 누구 몇 명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로가 뭐 우리 권사님들 나 시집 올 때 도로 난다더니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이제서 난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도로 하나 나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도로가 난다고 해서 주차장이 없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렇게 시작됐는데 코로나를 갑자기 또 주셨잖아요. 아유 하나님 건축하는데 웬 코로나요? 라고 했지만 코로나 중에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됐죠. 코로나 중에 우리가 건축하면서 여러분 이 골조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철이 철근이 다 끝난 다음에 예? 여러분 철근 파동이 일어나면서 철근 때문에 여러분 억 단위가 여러분 금액이 올라갔고 건축이 중단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틀 전에 제가 3일 교회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하는데 대단한 코로나게 어떻게 건축하냐고 하면서 중단되지 않았냐고 해서 안 됐다고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교회와 건축물들은 철근 파동이라도 다 중단되고 돈을 떠나 10억 20억 줘도 철근을 못 사서 몇 달 동안 중단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단됐으니 얼마나 힘드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우리는 중단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딱 골조가 딱 끝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철근 파동으로 뉴스에 딱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그 중심에 있어갖고 다 그런 얘기지 뭐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요 와 정말 과림교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만 잘 지면 여러분 뭐 알아서 뭐 도시에서 와서 부흥시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림동에 사람도 없는데 뭐 건물만 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삼기신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비전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 그냥 여기가 좋아 잘 먹고 이게 좋아 비전과 꿈도 난 바랄 것 없어 편히 고기 마음대로 먹은 게 최고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꿀 가나안 땅에 이끄시고 비전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쫓아갈 때 조금은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진짜 영적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나라도 민족도 아닌 그들을 가나안 땅을 줘서 세계적인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그 비전을 쫓아가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이렇게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과림동이 옥길동만큼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과림동이 은계지구만큼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1만 세대 들어오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맨날 된다고 했다가 또 허물어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휴, 나는 평생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 끝나나? 하나님께 비전이 있고 그것도 꿈이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계속 기도해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은계지구만큼만이라도 과림동이 되게 해달라고 도도만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 7만 세대가 발표가 됐잖아요. 이것이 무너지거나 뭐 다시 수정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우위로는 2.5만 세대 광명 이제 지금 신도시 되고 있죠. 광명 쪽에 그거랑 붙고 밑에 테크노밸리 무진해동 있는 테크노밸리 거기가 1.5만 세대거든요. 그거랑 붙으면 총 11만 세대예요. 이거를 따져보면 거의 30만 명 수용이라고 합니다. 30만 명 수용 물론 뭐 결과는 10년 뒤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30만 명을 품고 너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해라.
내가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뭔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 우리를 비전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유 그것도 보상받고 뭐 아유 이럴 텐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쓰임받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허물어지고 많은 교회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비전과 뜻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은혜고 행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과름교회 가운데 전에도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기적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코로나의 기적 첫 번째는 은혜로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준 것 같아요. 건축하는 부분이든 뭐 저보다도 소장님이나 감리나 뭐 설계자나 이런 분들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이런 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건축이 부분이든 또 뭐 선교사님이 감동해서 몇 천만 원을 헌금하는 부분이든 뭐 여러 가지 이 은혜로운 이 건축이 정말 코로나의 첫 번째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바로 3기 신도시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10년 뒤를 보면 참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 코로나의 기적을 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 번째 코로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함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만 바꿨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골골짝이 있어도 그게 행복이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며 3절에 보면 뭐 어디 부르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에 하늘나라 찾아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의 기준이 내가 광야에 있든 내가 어려움 속에 있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앞서가시고 이끌고 함께 하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정말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말 부족하나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희미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림교회 가운데 70주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는 지금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한 시간을 불행하게 지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기적의 역사를 막 도배를 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근데 그 행복을 행복으로 여깁니까? 아니죠. 꺼지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그랬잖아요. 행복을 누릴지 모르는 사람은 그 시간이 불행한 시간이고 불평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행복이다. 하나님 언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기적같이 이끄실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박수 세 번 시작. 어떻게 좋은 조 떠드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해가 되는 분들 아멘. 공감이 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 행복할 때인데 그때 모르고 자, 동준아 여기 봐라. 여기 봐. 지금이 행복할 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 맨날 지금은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이요 5년 10년 지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 또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20년 전에 그 제가 가르쳐 제자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정숙이나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옛날에 전도사님 대학생 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행복했단 말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지난 다음에 보니까 행복인 거야. 저는 뭐를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요 이런데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건데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만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건데 이 행복을 모르니까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다 하다 저주도 받고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과름께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지금이 나중에 10년 뒤에 봤을 때 그때 건축할 때가 참 행복했어. 할렐루야.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럴지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꼭 지난 다음에 그렇게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영광교회 있을 때 그때가 정말로 행복했는데 아니 그때는 행복하게 아니라 힘들다고 하고 내가 오니까 그 다음에 시대한 지라니까 이때 그때가 행복했대. 꼭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을 줘도 그때 행복인지 모르고 불평 원망하다가 시간 지나면 아 그때가 좋았어. 연세 드신 분들 저도 호선이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래요. 야 몇 살이냐? 30살이야? 30살.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어른들 다 공감하시죠? 그때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때는 좋은 줄 몰라. 진로가 어쩌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가 어떻게 될지 목회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할 것이며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복할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근심과 염려 속에 짜증 속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우울하게 지내더라고요.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의 행복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과림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더 강력해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지금의 이 행복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행복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어떤 은혜로 이 은혜를 잘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더 멋지게 세워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행복의 기준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불평 원망하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돌 들고 그러다가 정말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비전까지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시간들이 어려운 과정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돌아보면 행복의 기준이 바뀌면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의 기준이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이것에 있지 않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두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관음께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주신 은혜와 이 복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기적이 또 관음께 성전 건축이고 또한은 삼기신도시도의 비전입니다. 육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지만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아이고 삼기신 도시 되면 또 건축을 또 해야 되고 아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 애굽이 좋아 그냥 그대로 그냥 평안하게 나는 잘 먹다 죽을 거야 이런 육신적인 애굽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가나안 땅 얼마나 힘들겠냐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지옥입니다.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도 없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잘 먹는 것 같지만
예, 정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광야 같아도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비전과 소망과 그 희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을 같이 꾸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70주년 맞은 가림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같이 꾸어가면서 예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이 가림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죽다가도 살아났잖아요. 단순히 문은수 목사의 하나가 아니라 가림교회 대표인데 제가 만약 그때 죽었다면 가림교회는 두 번째 상처가 일어났을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 여러분 그냥 병상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 상처가 됐을 텐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기에 가림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살려주시고 또 이 교회에 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건축하고 있는 우리가 가림 지역에 돌파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3개 신도시의 비전도 확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면 알겠지만 옛날에 그 참 구질구질 좀 했었다면 지금 도로까지 확장되고 바로 도로 옆에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이 도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님이 진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실 때 주님이 야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기대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쓰시는 좀 주먹 좀 치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비전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비전 사역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다고 봐요. 단순히 건축만 하고 끝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뭐 3기 신도시고 뭐고 아무것도 그냥 없고 그냥 과림 지역은 그냥 개발되려다가 엎어지고 끝난 지역으로 하고 말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뭐 과림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이 정말 집을 못 구해서 집값이 막 그렇게 올라가면서 정부의 많은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비싼 땅을 예? 여러분 하기로 하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림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꿈꾸면서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림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귀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을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1장 1절 띄워보세요. 1장 1절. 1장 1절을 띄우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런. 이 70명이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 고센 땅에 오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다시 7절 띄워주시면 이들이 70명이 몇 명이 됐냐면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거를 좀 성경으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에 아주 많은 의미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라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이 되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져서 200만 명, 남자만 60만 장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대. 이 그 뒤 시대 사람 누구예요? 요셉, 야곱, 유다. 즉 단순히 그 시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이 누굽니까? 형통한자가 됐다고 이제 창세기 39장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요.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고요. 요셉은요 복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복을 주시는지 노년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빌어먹으려고 갔는데 빌어먹는 게 아니라 최고의 애굽에서 좋은 땅과 집과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 엄청난 야곱이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다니는 주인공이고 이 요셉이가 그런 주인공이요. 이런 요셉과 야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성장했어요. 커졌어요. 나름대로 외형적으로 부흥됐어요. 200만 명 됐어요. 근데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실 형통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없고 야곱도 없고 하나님이 밀어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안한 축복. 불안한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충만의 동력원이 다 사라진 겁니다. 형통의 복이 이어질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볼 때 형통의 복을 이어갈 인물이 없고 현 상태 충만과 번성만 다 되었다고 할 때 이거 왠지 모를 불안함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행복은 뭐예요? 속이 있어야 되고 내실이 튼튼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한 축복입니다. 건물은 섰는데 외형은 아름다운데 그 속에 구성원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믿고 밀어줄 만한 복을 주실 만한 새 일을 행할 만한 믿음의 인물이 없는 거야. 요셉이 없고 야곱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하늘문을 열고 은혜와 복을 주실 만한 인물이 없다면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건축하고 그 다음은 좀 불안한 축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축했는데 건축은 잘했어. 봉헌식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빚감 나가다 못해갖고 다 부도나서 넘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70주년 동안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감사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이 외형만 다 갖춰놓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밀어주실 축복하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실 그 야곱과 요셉과 모세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 과림교회는 70주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꿈꾸는 거죠.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또 성전건축이 참 은혜롭고 기쁜 일이지만 이것이 불안한 축복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성전 건축 자체가 물론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이 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과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되죠? 요셉이 되고 믿음의 야곱이 되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는 제가 다음 세대 바라볼 때도 불안한 축복 지금 50대, 60대, 70대 좀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40대 이하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아, 10년 뒤에 과림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 거룩한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그렇게 불안한 축복이 이어지다가 2장, 3장으로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는데 엄청난 진통을 겪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을 보고 사단이가 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여러분 그들에게 야 이렇게 놔두면 얘네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부강한 것 같다. 안 되겠다 해서 막 노예처럼 막 때리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인원은 많은데 리더가 없어. 인원은 많은데 애굽을 뚫고 뭔가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외형만 있는 거예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예, 좀만 졸지 말고 여러분 좀만 참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전에 성전 건축해서 아름답게 해서 누가 봐도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들어가서 우리가 내실이 튼튼하지 않고, 예,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인본주의와 육신적인 이스라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에 비전이 전혀 없는 이런, 예, 겉모습만 커버린, 세상적으로만 커져버린 속빈강정, 몸집만 커버린 사천기 학생과 같이 된다면 정말 이건 불안한 축복,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러려면 아까 요셉이든 야곱이든 돼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좀 따라해봐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요셉 같은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야곱 같은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 그 교회 위에,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봐요. 우리 성도님 졸지 말고.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막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시대마다 여호수아, 갈렙, 요셉을 주시고 다니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대단한 설교보다는 우리가 이 지금 이 시대를 걷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안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만한 미래가 있는 든실한 정말 그런 성도가 될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댔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간절하게 주먹을 한번 쥐고 한번 저처럼 따라해 보세요. 자, 진실하게 한번 외치셔야 됩니다. 자, 저처럼 주먹을 빨리 치라니까. 주먹을 쥐고 진심하게 고백하는 거요. 크게 한번 애절하게 외쳐보세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요. 그 진실하게 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주여!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주님을 감동시킬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요셉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쓰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뉴스 원크라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코로나 기간에 다른 거는 못하는데 자기 성도 중에 한 명이 성경을 필독을 했대요. 성경 쓰는 거를. 8개월 만에 1독을 마쳤는데 그게 참 감동적인 것은 그 사람이 반을 못 쓴대요. 몸에. 반순물수. 반을 못 쓰는데 그래도 반은 쓸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성경을 8개월 동안 썼다는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갖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반순물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똥 오줌 받아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게 움직일 수 있는 반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성경을 하루 4시간씩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참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 어떤 것을 보여드렸습니까?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 불안한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래도 불안하고 글쎄 이스라엘 백성 잘 되려나? 내 이럴 줄 알았어. 2장 가서 어려움 당하고 예, 그들이 막 부르짖게 되죠.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전히 그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을 값지지 못한 그들을 값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고 있었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리더도 없고 정말 예 그냥 하나의 뭐 개미떼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멋진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서
값지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누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희망 없다 불안한 축복이다 이렇게도 되겠어? 이렇게 보는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속에서 키워서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쭉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독수리 두 날개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모든 나라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원시인들이 저도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일구니까 그 축복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은 세계적인 나라 비전의 나라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세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예? 정말 이런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을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히든카드로 야 과림교에 낙담하지 말라 너희 눈에 볼 때 아무도 없지만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느니라 이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보면 야 이스라엘이 불안한데 요셉도 없지 야곱도 없지 뭐야 개털 아니야 이거 인원만 많지 겉만 번쩍한데 속빈 간정이네 그런데 그럴 줄 알아서 2장 가서는 어려움 당하고 그럴 줄 알았어. 오합지졸이구만. 그런데 3장 가서는 오?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네? 하나님이 사람이네? 오? 모세 6장 가서는 모세가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확 이끌면서 그 이스라엘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이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렇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축복도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가 뭐 모세가 되자 해도 여전히 볼 때 내가 나를 봐도 희미하고 누구 봐도 인물이 없을 것 같아 화름교회는 이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 내가 봐도 희망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모세가 있을지 아무도 몰랐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냥 잠깐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모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실 사람이 누구에게 준비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청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집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만 갖고 에휴 과림께는 뭐 그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과림께를 지금 이끌고 계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림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히든카드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꼭 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야곱이 되고 내가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꼭 내가 아닐지라도 예? 정말 하나님 이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 제단을 계속 더 하나님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요? 무디 목사님 대단한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에서 세계적인 무디 목사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일하시는데 귀향이면 그 역사의 한복판이 과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시고 비전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비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쫓아가듯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에 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쫙 따라가면 꺼지다면 아유 그때 가져왔어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같이 공감하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호수아 가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씨로 자라나가고 정말
모두가 아니 부족함이 많고 비전이 없어 보여도 내가 모세가 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름답게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이 과림교회를 향한 특별한 은혜와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집주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기적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아름답게 건축이 이제 한 달, 두 달 남고 있는데 시작하신 주님이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 가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의 요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부족할지라도 아무개가 있구나. 과림길 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저 이곳에 정말 김정은 장로가 있구나. 이곳에 정말 장선희 권사가 있구나. 이곳에 호선이가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볼 때 그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 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과림교회를 내가 어려움 중에 그냥 무너지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교회를 우리가 이 집주에 다짐하며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쪼록 이곳에 모세 같은 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 가름교회 가운데 지금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더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비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귀가 여러분 애굽의 산파를 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교세를 누르려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줘갖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도 사탄의 방해가 이런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갈 때 방해가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기고 승리하셔서 정말 나중에 예, 비전 있는 다니엘 같은 두고 봐도 여러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세워주셔서 우리 과림교회 전성기가 지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신 계획 잡을 수도 없고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가슴을 드시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70주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봉헌을 앞두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주님 감사하다고 우리 가림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앞으로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화림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묶인 것이 풀려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선한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요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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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은혜가 없는 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어려운 것 중에도 지켜주시고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70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에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참된 행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행복을 아버지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과 같이 걷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곳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믿음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존의 사람 요셉이 되고 야곱이 되고 형통케 할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모세가 되리라. 내가 모세가 되리라.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믿음의 주인공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 제단을 붙잡아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 이유를 만들어가는 우리 화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함께 하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전이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모세와 같은 히든 카드가 이 제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제단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아름다운 복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부족했던 것을 뛰어넘으려면 아버지 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과립계를 책임져 주시고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를 그 땅에 들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비전의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그거 비밀한 일을 이루시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세 같은 요셉 같은 야곱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 단족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비전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비전을 꾸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끄시고 이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맞이해서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우리에게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쳐가는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값진 아버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작정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 볼 때 비전 있고 가치 있고 주님이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은혜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또 우리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부흥이 없으면 하나님 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70주년을 맞아서도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11조와 선교헌금 성미 주일헌금 아버지 세헌금 여러 가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뗀 동기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에게도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점점 강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이 닿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왔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 마귀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들 결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라여 주옵소서. 흉악한 결박과 질병과 저주와 문제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제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이여 일하시고 한 명이라도 잘못된 생각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같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한 명도 없고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꿈을 꾸면서 이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값지게 쓰여지기 원하고 또 과림교회 재정부에 복을 도와서 누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림교회가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간 말씀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시작해서 70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새로운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똘똘 뭉쳐져서 하나 돼서 함께 가는 귀한 이 여정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